아니 작년 사이즈라서. 작년 사이즈. 어? 잠옷이야. 잠옷이야. 봐봐. 어. 내가 잠옷 사는 거 좋아해가지고. 오 예쁘다. 예쁘지 않아? 와 진짜 크다. 아니 제일 큰 건 한 건데. 맞을 까? 이 정도면 맞지 않을까? 그래? 임방해. 이거 되게 면 좋아 오빠. 이거 봐. 시원할 거야. 반바지네 심지어. 오 예쁘네. 괜찮지 않아? 이거 맞겠는데. 그래. 잠옷을 안 입으면 되거든. 뭐 입고 자 그럼? 영철 오빠처럼 바깥에 데리고 다녀. 맞는다. 아닌가? 맞네. 맞지? 어 맞네. 아 귀엽다 오빠. 이거 판벌로 입으면 귀엽겠다. 맞네. 어때요? 이거 왜 안, 첫 단추가 안 맞아? 너무 껴입었어. 너무 껴입어서 그렇다. 아니. 아니 벗고 해요 오늘은. 그 남색. 병원복 아니에요. 이거 수술복 아니야? 아니야. 이거 엑스레이 찍을 때 이거 입는 거 아니야? 괜찮지 않아 언니? 이거 너무 환자복이네 환자복. 예쁘잖아. 그 사이즈 맞다. 나 진짜 걱정했는데. 아니 이, 잠옷은 맞지. 1년 묵은 내가 진짜. 어디가 앞이야? 여기가 뒤. 어떻게 알아? 딱지 있는 게 뒤지. 공구 위에다 입는다고? 응? 그럼 벗고 입을 수 없잖아 여기서 그러면. 오빠 진짜 그 남색 남방 벗고 오늘은 입고 진행해요. 이런 바, 이런 바보 되는 거지. 아 너무 뭐 위에가 컸잖아. 잘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뭐야 음악? 아 졸리네. 자볼까? 잘 어울린다. 어 어울리신데? 응. 오빠 남방 벗고 진행해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라고? 네, 오늘 이뻐요. 진짜 너무 걱정했어. 귀여운데? 응? 나 지혜도 너무 좋고. 야 너무 탐난다야. 완전 좋아. 탐난다고? 어. 오빠 그럼 잘 때 뭐 입어? 왜 자꾸 물어봐? 아니 오빠 그거 아니 잠옷을 안 입고 뭘 입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 영철이 형은 잠옷 입고 맨날 진행하는데. 그래 그냥 입고 해. 남자들은 잘 안 입잖아 잘 때. 아, 진짜? 난 잠옷 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맞아. 그 소에도 잠옷 선물해줬어. 고마워. 작년 작년에 했어야 될 말이네. 그것은 작년 거고요. 네.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레디에 생일 축하합니다. 작지만 놀라운 진역, 능력을 지닌 오빠가 있어 혹시? 아, 인공지능. 어? 구글 홈? 응. 오. 있어? 없어. 있어? 오. 제가 써봤는데 이거 너무 좋아. 얘한테 이름인데 구글 뭐 이름? 미니 구글. 맞아, 맞아. 구글 미니. 오케이 구글. 좋은 아침 하면은 시간이랑 오늘 날씨, 오늘의 뉴스 막 알려주고. 나 이거 이제 처음 이거 보고 제1재당 무슨 CJ? 어 뭐 이렇게 야. 먹는 건 줄 알았어. 오! 미니 좋아. 어? 카카오 어떡해? 응? 카카오 계약이 끝났습니다. 아 끝났군요. 카카오 미니. 끝났어. 억울함 다시 넣으시던가. 이렇게 안 뜯어주고. 뜯은 거 아니에요.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봐 연결. 이런 거 이제 다 컨텐츠라서 생일 선물 받은 다음에 다 가지고 땡튜브에서 옷 언박싱을 아, 해야겠지? 그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어요.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 너야? 나야. 뭐야? 몰랐어? 나 오는지? 모르지. 어떻게 나? 왜 모른 척해? 차에서 들었어. 오.
아. 까만색 맞지? 이건 뭐야? 아, 맞아. 예뻐. 이거 되게 간단해. 보내주셨어요. 근데 설명서를 좀 보고 연동을 잘해야 돼, 오빠. 이건 직관으로 하는 거야. 안 될 텐데, 직관이. 어? 와, 2년치 선물을 한꺼번에 받았네요. 축하합니다. 이건 뭐야? 신상 소티를 보내주신 순간에 우리 음소거 시킬 수 있는 거야. 아, 내가 음소거 하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한 번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음 들어면 배상자 대처 이러면은 성냥 말고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 그래서 가끔 보면 되게 말이 많을 때가 있어. 그때 이렇게 땡땡땡땡땡 치면은 말을 그냥 못해. 그게 특권이야. 그냥 계속 특권. 좀 잘 활용해봐. 그 외에도 꽃을 보내주신 분, 그리고 저 보낸 사람 누굽니까 대체? 저희가 화환은 이제 없습니다. 네. 어제 수치 플레이를 SBS 로비, 그것도 정문에서 톡톡히 당했고요. 화환은 처리하고 그래도 저것만 떼어왔습니다. 네. 화환을 배달한 트럭 기념일 수준인데 화환을 배달하는 트럭 그 기사분이 진짜 직접 들고 올라가실 거예요? 아, 그럼 누굴 시켜요? 근데 이제 후배 김민영이라고 이번에 8시 뉴스 앵커된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따라왔는데 후회하고 있어요? 아니 후회는 안 했지만 끝까지 옆에 있어줬어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부끄러우실 거예요. 장갑을 끼고 혼자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포리언님 감사하고요. 우악군님 감사하고요. 우악군 체리필터 고모님도 감사합니다. 잣을 보냈어요. 잣 드세요. 건강해지라고. 야 대박이다. 그래서 봉동 생각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잣 말고 다른 건가? 그런데 정말 잣. 진짜 잣. 진짜 잣이었다. 네. 맛있겠다. 아, 되게 많은 의미가 있는 자시네요. 고맙습니다. 이거 보내주신 절 능욕해주신 태진 미디어님. 이거는 저희 그 저희 아파트 상가에 에스테틱 그 피부과 아파트 상가에 있는 거 있죠. 그러네. 예. 에스테. 아 진짜. 그냥 뭔가 써면서 이게. 밑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성재야, 무슨 중계하고 싶니? 내가 윤우님께 말해볼게. 말해줘. 아, 말해줘. 아, 나를 품기엔 배텐도 이제 너무 적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저기 진짜 뭐 있어. 차인박 피부과 이런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부과 느낌. 사진은 근데 정말 딱 그런 피부 미용 그런 사진인데. 우리가 12층에 놓기 너무 창피해서 아래에다 저 뒤집어놨어. 다 봤어 내가. 벽을 보고 서있었어. 물광이만 59,000원입니다. 이런데 메뉴판 써있지. 가격 써있지. 훌륭하네. 저거를 아까 여기다 해놔봤는데 진짜 점집 광고 같더라고요. 뭐 이만 물광 저거 어디서 찍은 거야? 저거 나 그 과학 그거. 여러분 근데 이렇게 그 터치를 한 이 이미지보다 실제가 훨씬 빛나는 이 모습 보이십니까? 이거는 현실을 반영을 부족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마 보세요. 반짝반짝해 지금.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건 물광이고 이건 불광 아닌가? 불광 뭐야? 이마 LED. 아, 나 너무 떨려. 어? 떨려요. 어떡해요? 배텐 맨날 나오는 분이 뭘 떨려요. 아, 오늘은 마피아잖아 오빠. 근데 뭐 마피아. 이길 생각으로 온 거야? 이겨야죠. 내려놓고 온 거 아니야? 그때 보니까 똑같던데. 아니 이길 거야. 그냥 뭐 꽂아놓은 보리자루도 똑같던데 그냥. 뭐라고? 꽂아놓은 보리자루? 하나면 똑같아.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뭐라고? 자, 똑같은 오늘 거예요, 역대급 호구가 왔기 때문에 그 장예원 왔을 때 기억하지. 딱 그 느낌. 오늘 아, 더 쉬울 것 같아요. 오늘 더 쉬울 것 같아. 예원이도 잘하고 갔다 그랬는데 예원이가? 아 근데 오늘 이러면 문제 뭐냐면 내가 힘들어. 왜? 예를 들어서 마피아 내가 걸렸다. 시민이면 시민인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바로 설은 누군지 안단 말이야. 그래서 진호가 걸렸다 그래 봐. 그러면 힘 있는 게 딱 보이면 홍진호 내라고 몰아가면 그냥 나랑 홍진호의 싸움으로 그냥 계속. 오늘 상품권은 확정된 거니까 사는 옷 브랜드를 한 단계 높여야겠다. 아, 그렇구나. 아, 이 4인 마피아를 해야 그나마 남이춘의 의미가 있는데. 아니야. 제가 들었어요. 요즘 홍진호 오빠가 진짜 너무너무 못하고 있다고. 아, 내가? 그래도 못한 나. 인정. 이응 지읒. 아, 나도 요즘 진짜 망가지고 있는데. 이응 지읒. 봐야지 뭐, 봐야지. 아. 재밌겠다. 홍진호도 채널 개설 탔는데. 여러분 사상 최초로 한 판 더 하는 마피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1부 한 번, 2부 한 번. 1부 한 번, 2부 한 번. 연습했어요. 연습했어, 오빠. 빨리 끝나서. 뭘 연습했어? 저 시민인데요? 뭐야? 그 표정? 근데 표정 관리 안 돼. 저 시민이에요. 저 시민인데요. 이거 위에서부터 연습. 12층에서 언니랑 연습했어. 작가 언니랑. 재밌겠다. 이거 근데 계속 멈추나 본데 오늘? 버퍼링이 심한가 봐. 그러지? 왜? 여기 이거 이건 줄 아니야? 이 카카오인가 이거? 이거 오빠는 채팅? 트위치 트위치 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이제 카카오 기간 끝났으니까 나 다 트위치로 와요. 트위치? 트위치. 아니 카카오 방송 안 돼. 관계자 봐요 이거. 아 죄송합니다. 저 자기야 계세요 그럼. 이거 여기 서버가 카카오 아니야? 쫓겨나겠는데. 야 나가 이러겠는데. 아 괜찮아. 방송 안 해요. 너는 유튜브만 하나? 응. 이제. 유튜브만. 아. 오빠 둘 다 해? 편집자를 구해가지고 아, 영상을 이제 그따가 올리려고. 아, 잠시만요 여러분. 뭘로 킨 거야? 네? 아니 좀 용량을 줄이려고 했는데. 응? 됐어. 자 오프닝 타 갈까요? 응. 쉿! 이 안에 있어. 3, 2, 1 숙보. 올해 들어 가장 더운 오늘 날씨. 아, 어떻게 떨려요? 여러분 떨려요. 어떻게 잘해야지? 숙보. 솔로 남녀 80%의 대답. 연애 못하는 거 아니고 안 하는 거다.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자발적 솔로 급증. 우리도 여기 포함이라 칩시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8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문세 솔로 예찬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솔로 남녀 80%가 연애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했다는 거. 자발적 솔로가 급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 결혼정보회사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라고 하는데 10명 중 8명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라고 답했습니다. 윌낫과 캣낫. 연애 안 할 이유를 대라면 뭐라도 될 수는 있죠. 한 가지 된다면 뭐 자발적 솔로 계속 이렇게 한 가지라도 될 수 있다면. 자, 뭐 이런 걸 받아들여주는 결과인 거 보니까 채팅창에는 다들 부끄럽다고 나는 못하는 거 맞다고 하신 분들 많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안 하는 거였구나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마음가짐이라도 우리는 모두 자발적 솔로라고 쳐드리겠습니다. 예,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토요일 코너 용한 상담은 한 주 쉬고 일요일 코너인 콩까지 마피아를 토요일로 옮겨와서 진행합니다. 아, 콩까지 마피아에 정말 특별한 손님이 오거든요. 바로 배텐 주 2회 출연이라는 특별 대우를 받을 정도로 특별한 게스트, 예능 여신, 웃음 폭격기, 남이춘 윤태진 씨가 옵니다. 과연 라디오 밖에서 보여줬던 마피아 게임 실력을 뽐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홍진호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아,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녹방을 함께 보시면 더 재밌게 듣고 볼 수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시고 생녹방도 놀러오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벼룩시장, 난닝구닷컴, 60개 치킨, 기초영어 해커스톡, 롯데카드,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 페인트는 제비스코, 렉서스 코리아, 영화 기생충, 삼성화재 다이렉트,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일요일이야? 네, 오늘 두 번 나오겠어요. 그 일요일에 뭐 나가? 일요일에 오마이걸이다. 오빠 이거 지시어 못하는 그래? 마피아 지시어를 못하는 아, 러브게임이 나왔어. 지시어가 뭐 사다 이러면은 내가 힘을 죽였어도 지시어를 못하면 지금 안 죽는 거야. 아. 마피아가 최종으로 살아남아도 지시어는 무조건 소화를 해야 돼. 여러분 양해해주세요. 토일 그 1077과 마피아가 자리받고 했습니다. 한 주만. 그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시민이었으면 좋겠다. 하긴 지시어 절대 잡으실 것 같아요. 뭔가 지시어 말하는 순간 바로 귀찮아. 어, 너 마피아 이거. 이거 지시어지자고. 시민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속정이 오늘은 다들 마피아를 걸리지 않길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최악체가 껴있으면 이게 힘들어요. 근데 오빠 너무 쉬우면 진짜 빨리 끝내고 한판 더 해? 될 것 같아요. 너무 사상 최초 두 판. 내가 모두를 놀래켜주지. 그러진 않을까. 반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에 이거는 가족 마피아랑 똑같아. 너지? 가족끼리 하는 마피아. 가족끼리 하는 너지가 아니라 그냥 너네. 너네. 나 이렇게 해요. 자, 쉿 범인은 너 안에 있어. 고맙습니다. 너, 너 안에 있어. 이 안에 있어. 잠깐만. 안에 있어. 이건 근데 안 들린다. 어? 어? 나도 안 들려. 올려드릴게요. 어? 진짜요? 나 안 들려. 들려. 이게 또 그 핸드폰인가 보네? 핸드폰은 좋은 건데? 그래? 이게 안 들려. 그런 거 안 불었어. 응? 안 나오는 핸드폰이 나. 계속 안 뜬다. 맞을까요? 올려드려요? 아, 됐다. 됐어요. 자, 여러분 갑자기 연결이 끊어져서 방송이 폭파됐습니다. 네, 저희가 뭐 버벅거린 게 아니라 아예 폭파가 됐는데 네. 어디 문제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 문제 아니에요. 어, 홍진호의 문제 발언 때문에 카카오 측에서 왜 이게 폭파된 적이 없어요. 지원을 끊었나? 폭파된 적이 없어요. 저희가 이게 좀 끊겨서 다시 켤게요 이런 적이 있어도 아예 콱 끊겨버린 적은 없거든요. 아 이거 또 제가 매주 망언을 한 번씩 하는데 망언이 지금 홍진호의 망언이 있기 때문에 배텐이 또 먹고 살죠. 카카오 실수인 척 해야지. 하도 여기서 이제 파수들이 날 까니까 나는 안 보이게 안 보이잖아 그냥. 그래서 안 보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거야. 진짜? 가끔 봐봐. 야 홍신호 꺼져 이러는 거야. 너나 꺼져 이제. 내가 보면 난 그렇게 한다고. 안 했어 팬더기 때문에. 나는 싸우기 때문에 안 돼요. 난 보면 안 돼. 지금 나가만 오고 있어요. 나가만? 꼭 나가. 다 나가와 꺼져만 잔뜩 오고 있어. 안 보이는구나? 그럼 욕할게. 아, 괜히 말했네, 또. 아. 코드를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콩까지마 피아.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 마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좀 전에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멘트만 들어도 호구의 냄새가 확 나죠. 백상을 타갈 수만 있다면 게스트들에게 타작당해도 좋다. 먼저 홍진호 씨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뒷목 말고 뒷골목 땡길 일.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말씀하신 예. 것처럼 딱 들어올 때부터 스튜디오 들어올 때부터 좀 말지 뭐. 호구가 오나 고수가 오나 왜 이렇게 말은 더벅대는 거야? 이분 호구. 아하. 이분 호구. 입 호구. 스튜디오 딱 들어올 때부터 예.
그런 좀 허구 스멜이 가득찬 게 오늘 굉장히 지금 마음이 편안합니다. 지금.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사실 이게 여러 명이 마피아일 때는 이렇게 호구가 한 명 있으면은 네네. 쉽게 가는데 이런 캐릭터가 마피아 안 걸렸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또. 아. 저랑 홍진호 씨만 엄청난 싸움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시민일 경우에는 그쵸. 정말로 이제 그냥 도움 안 되는 시민 한 명. 그러고 아 치열하겠네요. 그것도. 그렇죠. 자, 3년간 베텐에서 수시로 마피아 게임을 하며 단련을 해온 분입니다. 요즘 승률이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 실력 자체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분이죠. 해피투게더에 나간 이후에 MSG 실력도 리액션도 수준급이 되긴 했습니다. 예능 여신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친정 폭격기 윤태진 씨. 아, 목소리도 좀 뭔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네. 방송 나고 나서. 저 오늘 정말 두 분을 네, 아주 깜짝 놀래켜드리려고 연습 많이 했어요. 무슨 연습을 했어요? 마피아 연습이요. 마피아 연습은 뭐죠? 이런 거 누가 너 마피아지 했을 때 저 네. 시민인데요? 이런 연습. 당황하지 않는 연습? 네. 계속했습니다. 물어봐달라 그랬어요. 빨리. 마피아지? 마피아지 물어봐. 신임인데요? 시민, 시민입니까? 저 시민인데요? 시민인데요? 저 시민이에요. 시인이래 시인. 시인. 포엣. 예. 아, 오빠, 예. 홍진 오빠랑 하니까. 저 시인인데요? 예, 빙의돼요. 네 책임인데. 예. 자, 남이춘 등단했습니다. 이춘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자, 사적인 자리 얼마 전에 또 회식을 또 저희가 했는데. 아, 맞습니다. 네. 네. 두 분 또 오랜만에 만나고 할 수 있죠? 아, 그쵸. 네. 그때 봐서 반갑게 됐었고, 또 실제로 저희가 마피아 게임을 되게 오랜만에 또 했잖아요. 맞아. 다시 한번 네, 그때 이제 남이춘님의 이제 저력을. 아, 저력. 똑같구나. 무슨 저력이에요? 이렇게 한결같이 할 수 있을까? 예. 아닙니다. 네. 그날 컨디션 최상은 이말년이었죠? 아, 진짜. 이말년 작가님은. 뭔가. 신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뭔가 내리는 것 같아요, 몸이. 저 그날 진짜 무슨 접신한 줄 알았어. 진짜로. 심지어 막 뛰어다니셨잖아요. 그쵸, 그쵸. 말년도사 느낌. 진짜 너무 무서워요. 뭔가 이름 자체에도 약간의 무당 느낌이라고 해도 돼요, 그죠? 이름도. 근데 아무튼 그날은 진짜 제가 그때 마피아 게임 때 이말년 작가한테 크게 당했는데 그날 이상의 포스였습니다. 와, 대박이었습니다. 아니 뭐 추리 그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눈을 저에게 탁 흘기시면서 너네 가만히 있어. 이거는 진짜 깜짝 놀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확신에 찬 그냥 너네. 와, 대박이었습니다. 아니 마피아. 그것도 사면 타석. 그것도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붐식 PD, 그 다음에 남이춘, 그 다음에 장려원까지. 정말 네. 차례차례 속간했는데, 저는 이말년 작가 그렇게 엄청난 포스를 보이는 걸 보고, 제발 걸리지 마라, 마피아. 속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진짜. 예. 진짜 무서웠어요. 자, 침내림이었고요. 아무튼, 두 분은 이제 MT도 하고, 회식도 하고, 이제 이렇게 출연도 같이, 몇 번째죠, 이게? 같이 출연하신 게?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여기서 세타를 하셨죠. 스페셜 DJ 할 때 예. 그때 뵙고 그 뒤로는 이제 회식 때 보고 방송으로는 세 번째고 그렇죠. 근데 사실 라디오 하면서도 지나가다 또 만나가지고 맞아, 맞아. 인사하고, 인사하고 네. 많이 지나갔죠. 네. 행사 때도 보고 그러네요. 보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먼 옛날에 그 진품 명품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 솔직히 그건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잖아요. 아, 홍진호 기억 못하고? 저는 이태진. 기억나요. 아, 저는 처음에 그걸 말씀하시길래 예. 처음 만났을 때 예전에 봤다고 저는 아 지금 딴 사람이랑 착각하시는 것 같다고 저 본 적 없다고 팬분들이 인증사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걸 봤는데도 기억 못 안 나요? 봤는데도 그걸 한 번 기억나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아, 너무 놀랐어요. 예. 진품 명품이 나은 스타들 저희 베텐에 모시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윤태진 씨 해피투게더는 보셨어요? 홍진호 씨? 아, 기사 왔습니다. 기사로 네. 접하셨고. 사실 그거 몰랐어요. 몰랐다가 어느 날 그 이제 그 초록창 보는데 윤태진이 그냥 1등에 빡! 있는 거예요. 검색어. 네, 사실 2등을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예. 근데 1등에 빡! 올라가는 것이 힘든 일인데. 부럽다. 네,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사고쳤나 딱 검색해보니까. 아, 사고쳤나! 사실 방송에서 잘 돼가지고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은데. 그때 좀 정말 리스펙했습니다. 아, 네. 몰랐어요. 그렇죠. 1위를 하려면 사실 사고를 쳐야 되는 건데. 윤태진 씨가 1위를 하셨고. 윤태진 씨는 그 진품 명품이 언제적입니까? 진품 명품은 4년 전인가? 4년 전. 네. 4년 전? 4년 전. 그 5년 전? 플러스 알파? 4년 네. 플러스 알파. 네. 전 남친은 기억 못하는데 홍진호가 진품 명품이 나온 건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전 남친을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잊어야지 하면 그냥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뇌가 뭐 컴퓨터예요? 그냥 바로 삭제되게 처음에? 너무 신기해. 근데 이제 기억하니까 기억난다고 했는데. 다행이네요. 지워야 할 네. 대상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본인이 절 지우셨잖아요. 아, 저는 본의 아니게 몰랐어요. 네. 지금 저장했습니다. 이제. 예. 자, 윤태진 씨가 베텐 인방에서 마피아 게임하던 2017년 시절 기억을 하시면 정말 호구 중에 호구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저희가 회식 자리에서도 그냥 게임을 할 때도 네. 정말 못하셨는데 아 못하는 게 아니라 왜 저 항상 일본어로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시민이건 마피아건 그냥 뭐 첫 판에는 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야 일단 윤태진부터 죽여 약간 이렇게 하니까 제가 뭘 할 수도 없고 항상 그래. 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뭐 마피아일 때 아마 제일 먼저 찍었던 것 같고요 네. 요즘 윤태진 수법이 순진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면서 시민들끼리 싸움시키고 살아남는 수법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갖고 있어요. 그죠, 그죠. 예. 하지만 3인 마피아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건 하나하나 죽여나가는 다인 마피아에선 가능한데, 아. 3인 마피아는 이미 용의 선상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홍진호 씨가 객관적 평가가 어떻습니까? 실력. 실력이요? 네. 베텐 아. 유니버스 멤버들과 한꺼번에 다 붙어보셨는데, 몇이 정도 된다고 보세요, 밑에서. 지금까지 깠는데 더 끄라고요? 진짜. 그러면, 제일 최약체로 분류되는 네. 장예원과 윤태진. 누가 더 약해 보입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 기준에 예. 대해서. 예. 이번 회식 때 딱 보면서, 요거는 뭐, 예원이가 그래도 몇 수위네. 몇 수위다? 몇 수위다. 어. 왜? 왜요? 사실 그때는, 예. 사실 장예원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 의견을 잘 피력합니다. 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내가 보기엔 이 사람 같아 이 사람 같아 또는 뭐 배승재 오빠 같아 하는데 윤태진 씨는 기본적으로 하는 말의 거의 98%가 나 아니야! 이거밖에 없어! 자기 의견이 없어!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내 목숨뿐이야 그냥! 잘못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죽이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아니 마피아인데! 만들어? 아니 내가 마피아인데 너 마피아지?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말하지 뭐라 그래요 너? 그러면? 근데 그게 너무 간단 명료예요. 아니야! 아니야 뭐. 생각이 아니야. 없어! 아니, 의견이 없어! 아니라는 걸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예. 설득을 해요? 내가 세상, 마피아인데? 세상 억울한 표정만 지으면서. 자, 아, 정확한 인물평이었어요. 예. 그, 윤태진 씨는 그 춘튜브 이벤트로. 네. 이거 오늘 이기느냐 지느냐 걸고. 맞아요. 했다고 하는데, 59의 대첩은 뭡니까? 59.2 대첩, 59 대첩이라고. 59. 네, 저희 구독자 애칭이 59와 점이거든요. 예. 네, 이제. 호구라서? 아니 호구 그래 제가 호구라서 이제 저를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도 약간 호구다 호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남자분들을 이렇게 부르고 점이는 제 0.2가 제 구독자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제 중에 0.2가 그래서 제가 점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들끼리 이제 제가 오늘 승리한다 아니면 패배한다를 걸었어요. 여성 구독자가 0.2%예요. 네. 그럼 뭐 생각했던 것보다 많네요. 1,000명 중에 2명인가요? 그렇죠. 1,000명 중에 2명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건 거의 가족이나 관계자 아닙니까? 아니 그냥 어머니랑 할머니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건 친척 정도의 숫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전골자 일단 한 분 계시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승리한다와 패배한다 이렇게 지금 팬들이 댓글로 막 남겨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 댓글 봤어요? 어때요? 봤죠? 그 순위가 그러면 어디에 말 좀 쏠리지 않나요? 약간 역배다 이러면서 역배 역시 한국 사람들은 한 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러분의 희망을 무참히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과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함께하는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이름 윤태진, 1987년생 B형이고요. 아담한키 때문에 별명은 콩. 4살 때부터 무용을 시작. 국악고등학교 이화여대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했고요. 2010년 전국 춘향 선발대회에서 선출신으로 나 미스 춘향이야 라고 해서 남이춘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후 2011년에 KBSN 스포츠 아나운서로 입사. 최희, 정인영씨와 함께 스포츠 아나운서 3대장으로 불리면서 야구 여신으로 활약. 2015년에 프리를 선언한 후 생각보다 일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때마침 베디의 추천으로 베튼의 고정 출연하게 되면서 파수들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 만능 예능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서머 화이트라는 음원을 발매한 가수기도 하고 주시은 아나운서와 함께 추춘추춘이라는 유사 걸그룹 친분 활동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춘튜브라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최근 소식으로는 해피투게더에 출연해서 이상형이 배성재가 아니라 양세종이라고 밝힌 것과 얼마 전에 이사를 했다는 점 그리고 이노 작곡가의 토끼와 거북이라는 노래에서 호구토끼로 목소리 출연을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어이, 오늘 양호하네요. 오늘, 오늘 되게 잘했죠. 친분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네, 좀 천천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보다는 고맙습니다. 좀. 네, 오늘 있게. 천천한 것보다도 사실 일단 상대가 전투력이 워낙 낮으니까 걔 자신감이 많아가지고 아. 목소리도 뭔가 쩌렁쩌렁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뭐 네. 딱히 긴장할 게 전혀 없다. 저는 완전 편해요, 지금. 그렇군요. 야구 여신인데 라구 여신이라고 하고 무슨 이 파스타가 생각나죠? 춘향 선발대회라고 생각. 춘향 선발대회 선 출신인데 섬 출신이라고. 개인적으로 정말 인천 씨 내륙 출신이에요. 섬 출신 아닙니다. 최고의 컨디션이었는데 그래도 뭐가 있긴 했네요. 그렇죠. 한국 무용. 네. 그렇습니다. KBS에는 왜 못 이기고 KBL이 돼버렸는데. 아 순간 스펠링이 헷갈려가지고. 예. KBS에. KBN인가요? 네. 섬 춘향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아일랜드 춘. 네. 아, 뭐, 출연은 뭐 출연이니까요. 네. 근데 매주 함께하고 계신 분이라 사실 딱히 새롭게 알게 된 소식은 거의 없네요. 저 처음에 근데, 예. 남이춘 별명 제가 들었을 때요. 저는 이 비하인드를 몰랐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남이춘이, 어? 나 미춘 사람이야, 이거 약간. 나 미친 사람이야. 나 미친 크레이지. 그때는, 약간 제가 이제 그때 많이 듣던 게, 이 지역에 제일 미친 애는 나야! 이런 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 흡사해가지고 나 미춘 애야. 이건 줄 알았어. 나 미춘 애. 완전 다른 거네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미추어버리겠네 할 때. 오늘 하신 거예요? 네? 오늘 하신 거예요? 아, 저번에 알았죠. 네, 미리 알았죠. 그 전에 처음에. 네. 네네네. 자, 두 분 다 별명이 콩이에요. 그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저도 늦게 알았어요. 전 작아가지고 제 친구가 태콩이라고 막 불렀었거든요. 태콩? 태콩아 이렇게. 태콩, 아 성, 앞 이름에 탱을 따가지고 아, 태콩. 오늘 쌍콩 대전이 되겠습니다. 콩 대 콩인데. 네. 콩, 근데 작아서 부르신 거고 이제 홍지우 씨는? 저도 여러 가지 어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아서요. 맞습니다. 나 작아서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게 오. 예전에 제가 이제 게이머다 보니까 거의 경기를 이제 방송에서 보여주면은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게 제가 또 어리게 됐었고 또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좀 리즈였거든요. 리즈 시절. 뭐? 리즈 시절? 리즈 시절. 아, 괜찮았다고. 아주 괜찮았거든요. 아, 영어에 약간의 오빠가. 아, 영어가 힘듭니다. 아무튼 일단 괜찮아가지고. 어, 리즈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리즈가 있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 팬분들이 되게 오프라인에 많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막상 경기하는 모습 보고 클 줄 알았었는데 막상 보니까 조그맣다. 그래서 콩이라고. 콩마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성이 홍이니까 홍콩으로 많이 불렀죠. 홍콩. 네. 홍콩과 태콩. 태콩.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기대가 되네요. 사실 게임은 그냥 제가 보기에 오늘 10분 안에 끝낼 것 같고요. 그죠. 예. 어떻게 토크 하시죠 그냥 토크로 그냥 이렇게 아니에요 빨리 게임해요 빨리 네. 게임해요 네 게임 오늘 두 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최초로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전 시민입니다 빨리 그래요? 하시죠 게임 두 판 하면은 3판권도 두 번 주나요 그런 두 아 그것도 그러네 좀 저희가 자 채팅창도 대충 끝내고 그냥 토크나 하자라고 기대를 안 해요 대부분 기대를 안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반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반전 네 그래요 반전을 네 자 홍지호 씨는 그 소사이티 게임 보셨습니까 아 더 지니어스 PD가 만든 예능인데 아 알고 있어 정지원 PD님이 만난 건데 예. 제가 보다 말았어요 네. 다 보지 못했습니다 어 윤태진 씨 보셨습니까 아 그거 나왔어요 아나그왜 물어보나 했어 아, 진짜요? 아, 아니, 웬만하면 그 원고도 좀 미리 보시고 예 예습 좀 하셔야지 저기 아니야 해 저는 진짜 모르실 수 있는 게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모르실 수 있는 게 네. 1회 광탈했어 그거는 그냥 예 광탈 초광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모르는 게 아니고 맞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그 더 지니어스에서 최고의 스타가 됐었던 홍지호 씨이기 때문에 그 PD가 만든다고 하면 관심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보게 되고 그렇죠. 알게 되거든요. 근데 윤태인 씨를 전혀 몰랐다는 걸? 저는 그때 이제 네. 떨어진 거 봤을 거예요. 근데 그냥 기억상으로는 아, 그때 초반에 일반인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남아있을 거예요. 일반인이 떨어졌다고요? 아,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예. 아, 그게 이제 윤태인 씨였구나. 그렇죠.
아. 어, 짜증나! 와, 아, 이거 신기하다. 그러니까. 신기해. 농구 팬이 한 명 탈락을 했었어요, 그때. 예, 아, 네, 농구 팬으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아, 네. 아니에요, 찾아보진 마세요. 아, 그럴까요? 네. 찾아봐도 아. 짧게 나와요. 아, 충격적인. 잘 찾아봐야 돼요. 네. 잘 찾아보시고. 이제 탈락. 네, 자, 이 정도로 하고 갈까요? 네. 저기 그 멘탈 너무 들리는 것 같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려갈 데가 없다. 네. 아, 웃으세요. 지금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해투에서는 사실 불량 퀸이 돼가지고 해피투게더에서 사실 누가 봐도 불량 최다. 아, 정말로? 예, 그다음에 검색어 1위. 그래가지고 그날의 주인공처럼 됐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광탈춘으로 만들어드리고 싶네요. 광탈춘. 예. 어, 좋네요. 그거 새로운 편이요. 광탈춘. 자, 오늘 콩타작이 될지 춘타작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3인 마피아 게임 알파딸의 설명 들어보시죠. 근데 이거 이따 볼 때 좀 가리고 보고 본 다음에 숨겨놔.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 뭐 그런 걸 다 설명해줘야 돼? 아니 일본 가서도 했는데 이키라도 야 너무 너 지금 불안하구나 여기 지금 보니까 너무 불안해 바로 끝낼까 봐 그러니까 그냥 토크하면 돼 너 토크하자 아니야 아니 근데 지금 토크 그 질문 지금 쓰고 있어 아니라니까 아 그러면 나 좀 불안하니까 쓰고 있어 추가해보자 아 안되겠다 여러분 제가 진짜 오늘 깜짝 놀랄만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뽑기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콩까지 마피아 백화점 상품권이 걸린 게임을 시작합니다. 네. 우리 메인 작가는 빨리 끝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토크용 질문지 좀 쓰고 계시고. 저 지금 듣고 계세요, 지금. 쓰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불안한 거야, 정말. 자존심 상하네. 자, 오늘 3분 컷 보여드릴까요? 지금 1부가 시간이, 아, 1부 안에 못 깼네. 인수증 엄청 땄다는 거예요. 자, 자 먼저 하나 뽑아주세요. 아, 어떡해. 자. 자, 뽑았어요. 장전 하나 뽑아주시고. 같이 보나요? 네, 동시에 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같이 보는 거. 동시에 펴가지고 한 5초간 응시하는 건 아시죠? 자, 볼까요? 자, 풉니다. 자, 4드론 러시로 1부가 지금 1분 정도 남았나요? 1분 안에 한번 끝내볼까요? 연습게임 같은 건 없죠? 연습게임? 연습게임 한번 해볼까요, 차라리? 이걸? 아, 근데 이러면 그, 이게, 예, 지시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제작진이 준비성이 모자라네. 이럴 때는 한 세트 더 준비했어야죠. 시민이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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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최근에 산 물건 세 개를 자랑해보자. 네. 최근에 산 물건? 자. 저는 시민입니다. 저도 그래서, 시민이고요. 예. 진짜 와. 저도 시민이거든요? 대박이다, 진짜. 와. 오, 방금 좀 자연스러웠어요. 아니, 와, 대박이다. 시민이에요? 네. 시민이에요? 네, 저 시민이거든요. 와. 오기시로네. 저 시민입니다. 오기시로네. 와, 대박이다. 시민이에요. 야, 정말 알기 힘드네요, 오늘. 아니, 누군지 저는, 모르겠지만 네. 대박이다. 저는 그냥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순간. 둘 중에 하나인데 윤태진 일단 검색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마피아예요. 근데 이거 약간 헷갈리다. 이게 이런 상황이 나오네요. 뭐냐면 예. 저도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인데 방심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그 윤태진치를 예. 봤는데 네. 되게 윤태진치 홍지호씨 이미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씨 엔드게임 아니에요. 지금 자 보세요. 지금 봤는데 자연스러운 거야. 예. 그래가지고 저도 배성재 아나운서인가 딱 봤는데 반응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정말로 아니어가지고 배성재인데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연습을 해온 게 이걸 수도 있어. 뭐요?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딱 보자마자 마피아도 아닌데 무조건 자연스럽게 나 시민이야 외치는 거. 홍지호 씨 가망 없어요. 마피아인 것 같아. 마피아인 것 같아요. 홍지호 씨 가망 없어요. 응? 아닌데. 마피아다. 어, 저 아니에요 진짜로. 자 한번. 여기서 다시 할까요? 아니면 2부에 갈까요? 여기 채팅창에 형 끝났어. 아니, 아니라고! 야, 아니라고 잠깐만. 자 여러분 아니에요 저. 마피아요? 저요? 네. 저 아니에요. 예. 그 둘 중에 하나는. 아, 저는 제가 아니라고 무조건 한 명 몰아가진 않을게요. 전 지금 판단할 건데. 마피아구나. 마피아죠. 아 마피아 아니야 나는 진짜 아니에요. 그래요? 진짜 아니에요. 자 배운 대나 마피아죠. 저 아니에요. 큰 실수하는 겁니다. 마피아가 아니라면은. 마피아면 지금 잘 몰아가고 있는 자, 건데 자, 지금 홍효씨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그래요? 저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저는 근데 봐봐요
태진 씨, 저는 원래 시민이어도 이렇게 공개 때문에 우리 당황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마피 아닙니다. 처음 영상 많이 봤는데. 원래 당황해 나는. 나 내가 결백해도 당황하고 마피아도 당황하고 전 항상 당황해요. 천하의 홍진호가 이게 월드컵 조별 조편성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죽음의 조에 호구 팀이 하나 들어오면 다른 팀들도 되게 힘들어요. 아, 그건데 지금 호구인데 여기 시민이 걸려버리니까 아 너무 많고 네. 아 진짜 저 위에서 12층에서 계속 그랬거든요. 작가 네. 언니한테 저는 아까 순간 시민하고 싶다고 보자마자 시민이어가지고 자 누굴 마피아라고 생각해볼까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민이야 말하는 순간 배성재 아나운서가 저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호구라고 점 찍었던 사람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날 막 공격하니까 되게 짜증이 확 나면서 이게 뭔 상황이야 나 시민인데 저희 그 제작진 색종이 하나 준비됩니까? 야 그만하세요. 색종이 한 대 쓰면 자 2부에 일단 가서 네.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거 아니야 아니야 질문지를 좀 쓰고 있어. 아, 나 시민이야, 시민. 아니, 어? 시민이라고? 시민이요, 진짜. 이거 지금에도 계속 해도 돼요? 아니, 이건 아, 방금. 해도 되는데, 뭐,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말고. 아, 켜지고. 아, 알겠어. 아, 너무 다행이다. 나 지금 막 피어버린다. 왜? 뭐? 자, 지금 나 재물로 사는 거야. 나 쳐다보는 아니야. 거죠. 두 분 중에 한 분이 마피아신 것 같은데.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판단하는 게 네가 정말로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건지 100% 있는 건지 확인해보고 있어. 그래서 네가 맞다고 치면은 이건 성재인 거고 아닌 것 같으면은 너를 시키려고. 앞으로 호구는 시키지 마. 호구는 4인으로 시켜야지. 아니 존재가 되게 이게 불안 요소네. 그러니까 왜 죽음의 조에 딱 호구팀 하나 있으면 물고 물린다니까. 오빠가 너무 몰아간대 채팅창에. 내가? 아니 오빠. 성재 형이? 맞아 그건 있어. 그래서 이부 들어가. 막 써고 왔네. 막 써고 껴서 할까?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이번 주만 토요일에 함께 하고 있는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 네. 그리고 2019년 연예대상 신인상을 노리는 친정 폭격기 예능 여신 윤태진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패를 나눴는데 저는 지금 시민이거든요. 저도 시민입니다. 근데 지금 뭐 세 명 다 시민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네. 윤태진 씨의 얼굴을 보니까 시민이에요? 이마에 광택이 나요. 이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그냥 답은 홍진호거든요. 아... 홍진호 씨가 이거 탈압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 말을 믿고 그러면 저는 배성재 아나운서로 마피아로 찍겠습니다. 저를요? 네. 저도 시민이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윤태진 아나운서가 시민이다. 그러면은 저랑 손을 잡아야 돼요. 저는 시민이에요 정말로. 시민이라고요? 네, 저 시민입니다. 아니, 초롱초롱한 눈빛. 아까 초반 보면은 배선자 아나운서가 너무 몰아갔어, 갑자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좀 띵을 보고 간을 보다가 어? 이런 것 같은데? 어? 저는 약간 7대3인 것 같아요. 파이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사실 윤태진 아나운서가 너무 만만하니까 이거 초반부터 바로 그냥 분위기 이렇게 유도해도 금방 내 분위기 만들겠다 한 거야, 이렇게 보니까. 저기 근데 띵을 보면 뭐예요? 에? 어디 용어입니까? 아, 그거 홍진호 용어라고 제가 만든 겁니다. 저기 듣다 보니까 이게 처음 듣는 말이야. 띵을 본다. 띵을 봐요? 약간 이제 띵킹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 띵크. 그걸 좀 시켜가지고. 아, 띵크를 그냥. 띵을 본다. 네. 생각 좀 해보고. 완전한 비속은 아니네요. 아니죠. 진호어. 네. 띵언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콩어. 네. 자, 저는 어쨌든 홍진호 씨 100%로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90도 아니에요. 제가 윤태진 씨랑 3년 동안 방송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지금 이마에 광택이 그대로 반들반들 있죠? 잠깐만요. 마피아라고 치면은 윤태진 씨를 지금 홍진호 씨는 많이 복잡하실 겁니다. 지금 이게 4인 마피아거나 야. 5인 이상이면 한 칸 한 칸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마피아 걸렸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마. 홍준호 씨가 패를 열고 윤태진 안색을 살피는 순간 저로 그냥 맹공을 퍼부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저는 네. 저의 문제는 제가 시민이어도 문제가 또 있어요. 뭐예요? 마피아랑 시민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 그래서 솔직히 둘 다 의심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다인 마피아일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이제 사망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그때는 별로 도움 안 되니까 죽였었는데 사실 사인 마피아는 지금 한 명의 존재가 되게 커요. 그 투표할 수 있는 그 1표. 네. 그래서
자, 어. 아, 잠깐만요. 주제 토크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서 한 번. 아, 저 안 해요, 진짜. 네, 세 가지를 자랑해보기. 네. 자, 홍진호 씨부터 최근에 산 물건 세 가지. 최근에요? 네. 지금 멘탈로 해? 잠깐만요. 네. 갑자기 토스? 네. 저는요, 최근에, 무슨 기억이 안 나. 일단 저는 지금 제가 개인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예. 개인 방송 시작해가지고, 일단은. 아, 그 장비를 좀 샀군요. 장비를 샀습니다. 네. 네. 그래가서 약간 이제, 저도 이제 집에 막, 뒤에 막, 그 뭐라고 하죠? 이거 뭐, 그. 세트. 네, 세트. 색깔 있는 거. 예. 그거 사가지고 그거 신기하고요. 어? 뭐예요 그게? 이거 뒤에 뭐, 배경 해주는 거 뭐라고 하죠? 크로마키. 아 크로마키. 아 크로마를 사셨어요? 네 크로마키. 근데 그거 사니까 약간 좀 이제 안 좋은 점이 네. 크로마키 색깔이랑 좀 비슷한 옷을 입으면은 제가 사라지더라고요. 아 지금 같은 파란색으로? 네. 목만 나오죠? 제가 목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아니게 좀 공포 방송이 되는 네, 그런 좀 부작용이 있는데 예. 그런 거 좀 재밌는 거 아이템이 있고 또 그 외에는 아! 또 근래 들어가지고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네. 미세먼지 때문에 네. 이거는 산지 이제 한 달쯤 안 됐습니다. 네. 벙커 안 샀습니까? 벙커? 벙커요? 예. 팔아요 그런 게? 세트로. 입류한 선수 파나요? 그래요? 네. 공기청정기 왠지 지시어 냄새 좀 나죠? 아닙니다. 좀 나죠? 아~ 아닙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미세먼지인가? 아까 미세먼지 얘기했나요? 했어요. 아, 했어요. 했어요? 미세먼지. 아, 그런 걸 적어야 되나? 네, 일단 두 가지고. 전 지금 제가 산 세 가지 적고 있었는데. 세 가지는 또 하나는 근래 산 건 또 뭐가 있는지 기억이, 아, 아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공기청정기와. 지시어를 이미 끝내셨나봐요. 아니,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방송용이 아니라서. 아, 그래요? 네. 뭡니까? 말해요, 그냥? 네? 혹시 또 모르잖아요. 저기 써보세요. 써보세요. 네? 써보세요. 아, 이건 물건. 물건이 아니에요? 아. 아. 사지 맙시다. 나중에 여러분 제가 개인 방송 때 알려드릴게요. 네. 네. 저기 죄송한데 그 키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 왜요? 그냥요. 키 뭐가 있지? 아니에요. 자. 키? 자. 왜? 뭐? 아니, 그 투자를 하셨다는 얘기죠, 투자. 아, 그죠,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러면 저 윤태진 씨가 최근에 네. 산 세 가지 물건. 저는 일단 이제 알고 이제 터지는 것 같아요. 응? 아, 저는 저도 개인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 이사를 하면서 최근에 조명. 아. 조명을 샀습니다. 뭔가 더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조명을 샀고요. 조명?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이사를 하면은 항상 그 집에 그리너리하게 꾸미는 게 꿈. 그리너리? 그리너리가 무슨 말이에요? 네. 식물과 같이 인테리어를 하는 그리너리한 그런 좀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자연과 함께한.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축제가 있었어요. 꽃 박람회가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큰 식물을 사왔습니다. 어떤 식물 뭐 이름이 있나요? 나사에서 공기 정화식물. 아, 뭔지 알아요. 야자 카레? 야자리카? 그 큰 거 그거 샀어요. 네. 그거랑 나머지 하나는 그냥 장 본 거? 네. 마트에서 그냥 장 본 거. 먹을 거? 네.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요. 마트. 수상한 단어가 좀 많이 나오긴 하네요. 윤태진 씨도. 뭐 수상한가요? 네? 마트. 축제, 꽃박람회, 네. 화분 그런 것들. 예. 근데 사실 좀 이상한 게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게 정말로 조명은 어쨌든 방송을 했었으니까 필요한 거고 뭐 식물도 집에 정말 있다면은 맞는 거고 장 본 거는 뭐 자연스럽고요. 약간 이상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카레 뭐죠? 그거 야자 카레인가? 이름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들은 것 같은데. 먹는 카레예요? 아니. 나무 식물 이름이 있어요. 아, 나사가 공기정화 식물로 지정을 해서 그게 1위를 한 그거거든요. 네. 저 어쨌든 카레는 저 인정 못합니다. 커리면 인정해요. 아, 네. 야레카야자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다들 아시네. 네. 네, 넘어가요. 이런 거를 제작진이 제시로 썼을 리가 없죠. 아, 그죠. 예. 절대 안 씁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산 물건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다 여행 가서 샀던 거예요. 이탈리아 여행 가서. 네. 일단 에스프레소 잔. 예. 에스프레소 잔을 많이 샀습니다. 거기서 제가 예쁜 잔. 특히 꽃무늬 잔.
그래서 귀여운 잔 이런 걸 은근히 좋아합니다.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세요? 에스프레소, 이탈리아는 에스프레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에스프레소 잔을 잔뜩 사왔어요. 예. 그거고 그다음에는 이탈리아에서 유니폼을 잔뜩 샀죠. 저지. 예, 축구 저지. 저희 청취자분들께 선물로 드리기 위한 거. 자연스럽죠? 예. 네. 네. 그다음에는 뭐? 술을 샀습니다. 술이요? 예. 좋은 위스키를. 술 안 좋아하시지 않나요? 제가요? 네. 왜요? 좋아한대요. 아, 그래요? 제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지. 아. 예, 조금씩 이렇게 맛은 즐깁니다. 아, 네. 위스키. 위스키. 그런 걸 사와가지고 네. 아주 자연스럽고 채팅창에 자연스러운데 노잼이에요. 그거 어떻게 웃기란 말 이걸로. 네. 아 그리고 저도 그 인방을 개인 인방을 이제 시작하려고 아, 정말 장비를 찾았잖아요. 네, 장비를 좀 샀어요. 네. 네. 네, 조명도 사고 그 컴퓨터도 게임용 홍진호 씨한테 좀 나중에 배우고 싶은데 네네네. 게임용도 두 대나 샀고 그 모니터도 세 개. 예, 석대를 이렇게 이어붙였습니다. 와, 세 개를 이어붙여요? 예. 대박이다. 뭐, 그렇게 하는 게 낫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걸 해봤는데 아직 제대로 쓰지는 않았고. 네네.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보면은 좀 부자연스러워요. 어, 저게 왜 내 집에 있지?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참. 아, 근데 대충 듣기에는 퀄리티는 뭔가 되게 높네요. 방송방처럼. 나중에 네. 한번 놀러 오세요. 어차피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곳인데, 베텐 출연진분들은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뭐 거기서 뭐 하셔도 되고. 거기서 제 개인 번호 해도 되나요? 예? 욕하시지만 않으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욕하시면 윗집이랑 아랫집에 들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홍준호 씨 욕하면. 아,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네. 자, 합방은 언제든 환영이고. 자, 윤태현 씨 방금 제작자한테 무슨 사인 보내셨어요? 말... 예? 뭐... 무슨 사인 보내셨어요? 공유를 해야죠. 왜 또 혼자 마, 혼자 마세요? 뭐예요? 아니, 방송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죄송해요. 어떡하지? 다녀오세요. 와, 진짜. 생방 중에 뭐 이런 사인을 다 했어요. 아니, 자, 여러분. 중지해야 돼. 자. 맞아, 맞아, 맞아. 자. 아이고, 저쪽이 걸려버렸네. 방은 언제든 환영이고. 끝? 자. 자, 여러분. 윤태진 유튜버 다 됐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얘기 좀 하세요. 에? 뭐 얘기라도 좀 하세요. 아, 제가요? 이게 방음부스 방에다 하나 하려고 그러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들더라고. 네. 근데 이제 저도 워낙 방송을 좀 시끄럽게 한 편이라서 그런 걸 좀 조치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제가 이제 한 달 있으면 이사 가거든요. 아, 네. 거긴 그러면 그거 할 거야? 어디요? 거기는 좀 세팅을 해야죠. 뭐인지 뭐. 방음? 그 뭐 달걀 박스 붙인다든지. 그거 하는 거가 한 1,000만 원 들더라고. 달걀 박스가 1,000만 원이에요? 달걀, 진짜 달걀 박스? 그런 건 붙였는데. 진짜 달걀 박스로 하면 안 되지. 아, 그래요? 달걀 박스 모양의 그 스펀지. 아, 달걀 박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지. 아, 그래요? 응. 아, 비싸구나. 아, 그냥 놔둘걸. 달걀 박스 사다가 막 붙인다. 닭털 날리고. 진짜 달걀 박스 좋아하는데. 막 사가지고 하려고 했지. 그 방음 자재로 해가지고 나무 이렇게 된 다음에 일단, 그 다음에 그 볼록볼록한 거 그거. 네, 볼록볼록. 달걀 박스 같은 것들을 쫙 붙이면은. 아니면은 약간 그냥 집을 왔다 빠르네. 왜 천천히 오는 거야? 오피스텔에는 아파트 안 가고 단독주택 가 이렇게 하려고. 나 그래도 빨리 왔어. 엄청 빨리 왔어. 아 죄송해요. 여러분 확실하고 또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없었던 일입니다. 없었던 일이에요. 자. 중간에 언급하면 안 되나요? 아 알겠습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이건 언네. 아, 죄송해요. 원래 끊으면 안 되지. 아니, 너무, 너무. 아, 인방분들에게 이런 재미를 주는 거라면 끊어도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아, 죄송해요. 덕분에 지시가 다 까먹었어, 잠깐만. 어? 지시를 까먹어. 아니, 말한 것들, 말한 것들. 아무리라도 다시 성대선배가. 배텐 출연진분 욕하시지만 않으시고. 자, 집이랑 아랫집에 들릴 것 같아요. 홍진호 씨 욕하면. 아, 알겠습니다. 죄송하겠습니다. 네. 자, 합방은 언제든 환영이고. 끝! 자, 합방. 아니, 근데 사인을 나한테 줘야지 왜, 왜 혜정이한테. 근데 뭐라고 하는 얘가 뭐라 그러는지 알 수가 없잖아. 아니, 말하고 있어서. 아. 수박. 형님, 물어봤으니까 정말 다행이네. 죄송해요. 안 물어봤으면 계속 막 이러고. 아니, 점점 말이 없, 못 하겠는 거야, 막. 아니, 그것도 직접까지 신나 있었잖아. 아, 지금, 홍진호 씨. 아, 그러니까.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신나게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뭐. 그래, 그걸 치면은 알았다. 손을 들려봐. 화장실? 다시 가자. 화장실 들고. 자. 야, 근데 착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윤태진 씨 입장이었으면 아무 얘기 안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손을 뽑았을 겁니다, 먼저.
선을 뽑더니 잠깐만요. 방송 중단. 아~ 한 다음에 얘기했을 텐데. 방송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 순수한 거예요. 이 순수함. 죄송합니다. 네. 저였으면 방송부터 중단시키다는 얘기했을 텐데. 이게 해투 여신입니다. 오늘도 사는 곳인데 베텐 출연진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오늘 제 개인 번호 해도 되나요? 예? 녹화시면 위치 자 임방하신다는 뭐 합방 뭐 오신다는 얘기했어요? 네. 네. 언제든 환영이고 끝. 자 임방 끝나셨다고 끝 이러셨습니다. 네. 들어갈게요. 자 저는 너무 자연스럽죠? 아, 네. 저도 자. 근데 사실. 그렇고 네. 태진 씨도 그렇고 지금 사실 각자 주제 토크한 거는 다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전 별다른 거 잘 못 느꼈어요. 저는 공기청정기랑 미세먼지 좀 의심하고 있고요. 아닙니다. 좀 이거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거든요. 제가 말한 거지만 이걸 약간 좀 어거지로 좀 잡는 이유가 아예 지금 처음부터 저를 보러 가려고 컨셉을 잡으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약간 좀 느낌 오는데 배성재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배성재 아나운서. 이름 좀 지켜줘요! 아, 무슨 말이야. 근데 이게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게 배성재 아나운서가 지시어를 잘 소화를 안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마피아 씨. 지금까지 한 번 했어요. 아,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두 번인가요? 저도 이제 정말 가망 없을 때. 네. 이거는 어렵다. 너무 코너에 몰렸다 싶을 때 지시어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두 사람의 이제 시선이 전체 떨어지고 있으니까 끝까지 못 하다가 넘어가는지. 한 번은 이제 사실 제작진은 원망했고 훈민정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제작진 탓. 네. 하지만 나머지 하나는 세탁기였는데 제가 못하고 너무 위험해서. 잉글리시. 네. 뭐라고요? 잉글리시도 하나. 잉글리시? 세 번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안 한다고 들었어요. 상습범이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자연스러웠던 건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제가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제어가 쉽게 깔리면 저는 이거는 무조건 해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마피아가 이제 페널티도 있어야 돼요. 이게 안 하면 손해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마피아인데 지저를 안 했다. 그러면은 상품권 5만 원 내야 됩니다. 아 내라. 네 이제부터. 앞으로 그렇게 할까요? 롤 계정? 네. 타고. 홍준호 씨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 저는 안 했습니다 아직. 지저를 아직 안 하셨어요? 없으니까요. 아니야. 저 홍준호 씨. 아 저 아직 안 하셨어요. 기회 한번 드릴게요. 아, 리게임? 아니니까. 지지 얘기하시면 리게임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지 얘기 안 했다. 여러분 저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분 저 신청해. 형 망했어. 응 잘 가고. 아, 여러분. 아 저 근데 여러분, 원래 자백하셨으면. 아, 근데 이거 진짜로 리게임 합시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 봐봐. 솔직히 말할게요. 봐봐. 봐봐 주세요. 솔직히 마음으로 제가 지금 마피아라면은. 그냥 아 근데 게임하실 좀 했을 거예요. 예. 시민이니까 정말로 저는 마피아가 아니고 저는 원래 이런 말실수 원래 많이 해요. 아까 그 얘기하면서 막 아, 뒷목된 게 이런 것도 저도 모르게 아 뒷구멍 뜬 게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실수를 저도 모르게 해요 그냥. 방금도 똑같은 겁니다. 마피아가 아닌데 이런 실수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오해가 깊어졌지만은 남이 주지만 저를 믿어줘야 됩니다. 근데 뭔가 단어 실수가 아니라 네. 상황을 아예 실수하셨잖아요. 아 이런 것도 많아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거다. 그죠. 생각보다 더 엉망진창이에요 저는. 채팅창에 성재형 듣는 척이라도 좀 해요라고 했는데 저기 귀 좀 열어주세요. 평소에는 한쪽 귀만 이렇게 열어두면 제 거 말할 때는 다른데 홍진호 씨가 혀가 짧은 줄 알았더니 기네요. 늦게 맙시다. 아, 저 마피아 아닙니다. 그래요? 저 시민이에요. 제가 근데 사실 그 베텐 유니버스에 들어 3년여 동안 딱 두 번 충격을 받았던 게 있어요. 네네. 마피아 게임 하면서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싶었던 게 딱 한 번이 남이춘 지난 MT였고요. 아하. 그때 그 다음에 최근에 이 금식 PD의 이 정말 유주얼 서스펙트 느낌. 안전. 예, 두 번 그때 두 번 정도 제가 겪은 적이 있어서 현장에서도 있었죠. 예. 저도 아까 100%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네. 1% 정도는 윤태진의 가능성을 조금 남겨올 텐데. 홍진호 씨가 진짜 아니라면 네. 윤태진 씨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저한테 설득하셔야 됩니다. 일단 전 절대 아니고요. 네. 설득을 한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예. 아까 제가 상황을 가정했던 거는 두 가지였어요. 뭐예요? 첫 번째,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일 경우. 그때는 배성재 아나운서가 시민일 경우에도 이렇게 하겠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마피아일 때도 이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거는 배성재 아나운서를 제가 지켜보고 판단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계속 윤태진 아나운서를 쳐다봤던 거고 윤태진 아나운서가 이게 정말로 진짜라면은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인 거고
아니면 유태인스 아나운서가 연습하고 왔다 왔잖아요. 네. 여기서 약간 포인트가 있는 거야. 연습하고 온 게 정말로 나는 시민이든 마피아든 일단 정말로 결백하게 나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나는 시민이요. 이거를 정말로 자연스럽게 연습해 온 거야.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도 속고 배성재 아나운서도 속아가지고 아 그러면은 나는 배성재 아나운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배성재 아나운서는 아 홍진호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든 게 이 원흉이 남이춘 원흉이라고? 이겁니다. 채팅창에 드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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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다 잘라내고 마지막 거만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윤태현 씨는 본인이 시민 이유를 좀 얘기해 보시겠어요? 시민이 시민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전 시민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누가 마피아 같습니까? 그건 솔직히 모르겠는데요. 계속 진짜 숟가락 진짜 회식 때도 하면은 시민 걸렸을 때 윤태진 장려원 두 사람은 자기가 시민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니거든. 나는 스트레스가 없거든. 네. 누가 마피아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실수를 자꾸 하시는 게 뭔가 수상하다. 암초 씨는 실수를 원래 자주 합니다. 정말로 제가 네. 놀라운 거는 저는 계속 관시하고 감시하고 있는데 감시 계속 지켜본 결과 정말 너무 자연스러워요 지금. 정말로 예. 제가 마피아가 아니니까 네, 불편함 없이 그래서 정말로 이게 윤태진 씨가 마피아인데 이렇게 하는 거라면은 와 이거는 정말 오늘 결과에 떠나가지고 아 요거는 정말 앞으로 좀 기억을 좀 해야겠다. 저도 만약에 오늘 홍진호 씨를 최종 지목했는데 네. 윤태진 씨가 마피아가 돼서 뒤통수를 맞는다. 네. 그건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뭐 다를 것 같아요. 아, 저 오늘 12일에서 저도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마피아 됐으면 정말 힘든 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정말 시민인데 사실 근데 저는 지금 반반이에요, 솔직히. 반반이다? 네. 워낙 근데 윤태진 씨가 지금 연기? 모르겠는데 연기라면은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예. 진짜 같아. 그러니까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인 것 같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시민 전, 진짜 시민이에요? 저는 시민이에요. 차라리 저는 지금 배성재 아나운서를 제가 설득하는 건 힘들 것 같고 왜냐면은 본인 판단에 더 믿을 것 같아요. 남 말보다. 예. 윤태진 씨 전화 오늘 하이퍼 한번 하시죠. 예?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프를 한번 하자고요 지금. 하이프가 뭐예요?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고요? 네, 한번 힘합시죠. 베디가 마피아다? 보스. 보스다. 최종 보스 오늘 한번 물리쳐볼까요? 1차 지목? 네, 잘 생각해보세요. 2차 지목도 따로 있나요? 네, 1차 지금 1차 엑서사이즈 한 다음에 그럼 최종. 제가 생각하는 1차 지목을 지금 해보죠. 네, 전해요. 네, 민태진 씨 지금 그 본인이 캐스팅 보트나 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지금 굉장히 하급 실력을 갖고 있고 시민이 걸렸을 뿐이에요. 네. 잘난 척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잘난 척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잘난 척 할 수가 없는 판이에요. 네. 왜? 깍두기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을. 네. 깍두기 최악체. 아니에요. 아, 이거 빨리 접고 토크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이게 자신감 뿜뿜 모습 보기 좋네요. 자신감 네. 뿜뿜 보기 좋다고? 네. 네. 1차 지목 가볼까요? 네! 네. 씩씩함. 가시죠! 네.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생각하는 사람 이름 말하면서 딱 지목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네.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배성재진! 오! 아, 이거는, 홍진호! 물고물. 왜 저예요? 저 네? 시민이에요! 더 얘기 좀 해보세요. 뭘 더 얘기해요? 시민인데? 자, 여기서는 지금 각자 한 표 쓰여가지고 네. 최종 근란 할 사람 없잖아요. 예. 각자 얘기만 좀만 말할게요. 저는 지금 느낌 화갔어요. 뭐요? 배성재 나왔습니다. 왜? 왜 화갔어? 왜냐면은 지금 생각한 거야. 지금 여기서 윤태진이라면은 홍진호 말에 설득 당할 수가 있겠다. 차라리 이럴 거면은 내가 홍진호 편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윤태진 찍자. 이렇게 지금 보려고? 이렇게 지금 길을 바꾼 거예요, 지금 보니까. 충분히 지금 배성재 아나운서의 그런 약간 지네스틱한 모습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인 거고 뭔가 이 미소 제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윤태진 아나운서는 보니까 똑같아. 너무 해맑아. 순수해. 이 미소 좀 보세요. 자, 뭔가 지금 입을 가리려고 손을 위로 올린 이 자, 사악한 미소를 빈틈 찾기 힘든 사람인데 그 빈틈 지금 찰나로 제가 잠깐 찾았어요. 이거 지금 잡으셔야 됩니다. 윤태진 아나운서 근데 이거 지금 동아줄 빨리 동아줄? 동아줄!
아 무슨 소리 아니에요 이거 지시요. 이제 와서 무슨 지시자 타령이 아니에요. 매일 네. 차지목 뒤엔 지시하면 안 되나요? 아니 되긴 되는데 이거 지시 아닙니다. 네. 어 지시와 다른 게 있나 봐요. 아 진짜 그럼 아 걔는 내 마음 오픈했어. 큰일 났다 지금. 양쪽한테 욕 먹겠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홍진호 씨는 배디가 마피아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마피아 게임이요? 네. 그때그때 폼이 있어가지고 좀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 있는데 잘할 때는 확실히 잘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질 수 없는 날이죠. 예, 오늘 같은 날은 무조건 1승 정립하는 날. 예. 아, 맨시티와 브라이튼이 만났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고. 네. 오늘 근데 마피아가 맞다라면은 오늘 잘하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 배송자 아나운서 네. 지금 잘하는 거다. 상황을 처음부터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저 홍지훈 씨에게 네. 경의를 표합니다. 만약에 제가 반대 상황이었으면 다시 게임하자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토크하자 그랬거나. 근데 조금 의심스러운 하지만 홍지훈 씨가 이렇게 끝까지 분량을 지켜주면서 끝까지 버둥거려 준 거. 끝까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애를 써준 게 저는 너무 고마워요. 예. 청취자분들도 똑같이 느끼고요. 홍지훈 대단. 프로다. 이거는 게이머로서 그리고 방송인으로서 양쪽 다 프로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럼 배성재 선수는 저를 지금 확신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 근데 아니 왜냐면 제가 윤태진 씨를 1차 지목했던 거는 네네. 진짜 저도 신이 아닌 이상 1%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찍었을 때 두 분의 반응을 좀 보고 싶었던 것 정도인데 근데 제가 의심스러운 거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배디가 의심스러운 거. 뭐예요? 항상 배디는 시민일 때 네. 저를 탐색해요. 왜냐? 티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일단 윤태진은 네. 티가 난다고 생각해서 네, 맞아요. 계속 쳐다볼 텐데 저를 별로 탐색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응. 아니 초반에 탐색 끝났어요. 어? 네. 초반에 탐색 끝냈다니까요. 아, 본인이 느끼기 전에 끝난 거예요. 예. 스캔이. 오늘은 이제 다인 마피아면 제가 딴 사람도 보다가 좀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죠. 3인 마피아 할 때는 윤태진의 표정을 놓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이미 거의 15초 만에 끝났다라는 생각이었고 15초? 예. 그래서 홍진호 씨 실력이라면 초반에 바로 홍진호 씨도 깨닫고 저에게 사드론러 씨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먼저 친 거죠. 네. 정말 오늘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오늘 네. 절대 잘난 척할 수 없고 예. 저는 오늘 잘난 척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기 죄송하지만 앞으로 다신 이런 기회가 없어. 저한테 태워주세요. 오히려 정말 3인 마피아라는 이런 좀 소수가 할 때 약간 윤태진 씨 캐릭터가 좀 네. 빛을 발휘하네요. 하네요. 빛을 발휘합니다. 오늘의 결론 홍지훈 프로다. 아니에요. 저 정말 시민입니까? 시민입니다. 아 네. 대단해요. 저는 진짜. 저도 시민인데. 윤태진 씨 진짜 네. 저 한번 믿으세요. 제가 5만 원 드릴게요. 상품권 타가지고. 5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사실 딱 하나였습니다. 네. 윤태진은 마피아 게임을 잘한다는 그런 그건 불가능해요. 인력을 받고 싶었어요. 이 배성재와 홍진호 이 대단한 사람들 사이에서 마피아건 시민이건 내 역할을 좀 잘한다라는 인정을 받자. 정말로 윤태진 씨가 마피아가 되면서 저랑 배성재 아나운서가 서로 찍고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은 정말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정말 다시 게임 그럼 안 해요 우리? 자,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진짜 이게 만약에 정말 만약이죠. 저는 이제 이번 게임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잠깐만요. 진짜 만약에 윤태진 씨가 마피아인데 제가 홍진호 씨를 지목했다. 그러면 저는 진짜 한 3주 동안은 은퇴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충격일 거예요. 역대 최대 충격이었던 뭐 유지혜 씨. 네. 그 이상의 그 수모를 당하는 건데 설마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저도 사실 네. 그 불안 요소가 되게 확률이 낮아요. 왜냐면은 네. 꽤 오랫동안 그리고 꽤 많은 횟수에 그런 마피아 게임 하는 모습을 봐왔고 네. 그걸로 인해가지고 딱 기준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별로 날이 안 지났거든요. 근데 바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고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가 확실합니다. 시민입니까? 저 시민입니다. 저 오늘 잘했죠. 정말 믿었어요. 뭐라고요? 저 오늘 잘했죠. 완전 베스트 플레이. 짱이었어요 진짜. 우리 같이 타고 간 거예요? 네. 우리 한 배 있습니다. 가시죠. 오늘은 시민이 맞다면 정말 제 추리가 확실할 겁니다. 한 배 타요? 네. 뭐라고요? 저의 이 황금동화 줄 한번 잡아주시죠. 뭐라고요? 가시죠. 네. 뭐라고요? 같이 차 타고 갑니다. 네.
잘 생각해보세요. 홍진호 씨입니다. 오늘은 같이 탈까요? 예? 괜찮아요? 허세를 부리는 게 조금은 마음에 안 드네요. 괜히 사살하고 싶네요. 아니에요. 아 잠깐만요. 저 근데 진짜 5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5분이요? 5분이요? 왜요? 시간 없어요. 네. 20초 드리겠습니다. 아. 네. 시간이 같이 누굴까요? 같이 비행기 타는데. 자. 시민입니까? 지시현은 뭐였을까요? 예? 시민입니까? 저는 시민입니다. 시민이십니까? 저는 완전 시민입니다. 5번 시민. 잠깐만요. 혹시 모르니까 진짜 돌다리 두들겨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지시현 알만한 게 없었어요. 굉장히 화분. 꽃박람회 축제. 그리고 뭐 식물 조명. 이건 뭐 그냥 땡땡 콜라 맛있다로 정하라고 진리의 이말년 방식. 저는 그냥 처음 느낌대로 가겠습니다. 처음 느낌? 응. 홍진호 씨로? 네. 지니어스가 뭐 단어를 잘못 말하거나 뭐 약간 버벅거리거나 그런 적은 있어도 아직 지시어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뭔가 의심스러웠다. 저 근데 그 재방송을 많이 못 보셔서 그런가. 설마 지시어가 화장실 아니겠죠? 설마. 설마 아니겠죠? 혹시나 해서 지금 그럼 정말로 그 마려운 척 하면서 갔다 왔다고요? 그것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안 나가는 건데. 불안불안하죠? 그거면 진짜 해피투게더 급이죠. 그럼 제가 지니어스 별명 물려드릴게요. 자, 그거는 잘라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것까지 하면은 진짜 4차원, 아, 그죠. 네. 3차원적인 공격인데. 네. 그럼 진짜 소름입니다. 그건 아니다. 아, 이러면은 또 제가 갈 길이 없어지는데, 저는 네. 그러면은 사실상 윤태진 아나운서의 설득을 네.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 배성진 아나운서한테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윤태진 아나운서가 오늘 정말, 맘먹고, 전형적인 마피아 행동 아닙니까? 맘먹고 변신한 것 같습니다. 네. 저만 믿어주시죠?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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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포기했다! 이진호는 월클을 인정!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어? 마지막 발버둥 치고 있다! 와. 저는 게임이 끝나기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폭했다. 저 아니요, 저 이기고 싶어요. 슬램덩크 안 선생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포기하면 네. 거기서 끝이야. 네. 네. 예. 자. 윤태진 씨가 마피아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시민입니다. 네. 저희가 차라리 그 충격을 먹을 바에는 지고 말죠. 이게 뭔 소리야? 왜요? 너무 마피아잖아. 아, 저 시민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 조지호 씨. 네. 행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아, 저 시민이 다 됐어요. 시민입니다. 애썼어요. 진짜 애썼어요. 자, 와. 홍진호 아웃. 홍진호가 오늘 살렸습니다. 네. 네. 자, 물 한 잔 시원하게 하시고. 어, 이거죠, 바로. 뭐요? 이말년 작가님이 제가 마피아였을 때, 물을 마신다고 뭐라 했었단 말이죠. 근데요? 방금 마셨습니다. 이거는 긴장돼서 마신 게 아니라 닥터씨 마신 거예요. 다른 의미입니다. 네. 자. 콩 캐리 방송. 최종 선택 가보겠습니다. 와. 저도 최종 선택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했다. 자. 오늘의 마피아. 최종 지목. 하나, 둘, 셋. 홍진호! 윤태진. 자존심 상해서 낯 찍어서 아닙니다. 맞는 것 같아. 지금 자존심 상해서 낯 찍어서요. 자, 여러분 광고 듣고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오늘따라 말실수를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아, 진짜. 나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래. 맞아. 자존심 상했어. 맞아. 자존심 상해서 낯 찍었어. 아. 화장실은 조금. 화장실은 말이 안 되지? 저 진짜 좀 그거 뭐 자를 건데 뭐 그거 진짜 아파서 그렇지? 와 여기까지 진짜 연기로 갔다 왔으면 아 형 그게 아니, 연기였으면은 너무... 나간 다음에 걸어갔을 건데 진짜 내가 나간 다음에 뛰어갔단 말이야 조용히 하라고 여성 우사의 분 뒤가 막 뛰어갔다고 조용히 하라고 아니 나는 카메라를 돌려준다는 게 이쪽으로 돌려버렸어 돌렸어? 어? 아니 그러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돌렸는데 다 보셨어 그럼? 아니 내가 너무 빛의 속도라서 안 보였어. 네. 여러분, 이거 우리 반의 비밀입니다. 누가 배신 때리나 봐야지. 2천 명이나 보고 있었어. 이걸 2천 명이 나가나?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운영 향해서.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해트 여신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했는데요. 자, 홍진호 씨가 최종 지목을 당했습니다. 네. 네. 자, 공개할 거야.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마피아.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말 실수를 많이 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네. 네.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자, 저 홍진호는 마피아가 마피아가 아닙니다. 배성재! 배성재! 아, 아니, 아니라고 다, 다 말실수라고요. 나 원래 이렇다고. 윤태진. 나 저 공개하세요? 제가 찍은 사람이 당신이니까. 자존심 상해서 찍었죠. 아니요. 나, 여기 보여드려요? 네. 오, 대박. 아, 진짜, 아. 저는! 시민이 아닙니다. 아 진짜. 당분간 마피아 적응 안해. 아니야. 진짜 이럴 수가. 아 이게 야 얘기했잖아요. 아 진짜. 아. 내가 마피아다. 잠깐. 어 지시어는 뭐죠? 나 지시어 했어. 뭐예요? 이게 뭐야? 저 지시어 했죠. 비행기? 비행기? 응. 비행기 언제 했어? 비행기를 언제 했나요? 했어요. 했어요? 네. 자, 들려줄게요. 와, 와. 아, 진짜 잘한다. 아니, 언니 같았는데, 왜 보고 수모를 당한 건데. 언니 같았어. 아, 홍지호 왜 이렇게. 나 되게 티났어. 혹이 나서 보러 갔다. 딱 기준이. 아, 아~ 저 오늘 잘했죠. 베스트 플레이.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아, 너무 잘 생각하네. 아, 비행기, 비행기. 이 사설하고 싶네. 자. 아, 비행기 했어요? 네, 시간 없어요. 네. 이 뒤에 했나? 5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 뒤에. 시민입니까? 지시어는 뭐였을까요? 예? 시민입니까? 저, 잠깐만요. 혹시. 되게. 지시어 날만한 게. 급하게 슬쩍했어. 국물, 조명. 그러니까, 5분만 더 달라고 했던 게 지시어 안 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네. 맞네. 처음 느낌. 같이 할까요? 같이 할까요? 근데 오빠가 다행히도 탑다고 얘기해줘가지고. 내가 이따 쳐야 돼. 오빠가 한배 탑시다 이래가지고. 한배 탑시다 한데 그 비행기를 바꿔가지고. 기억나. 그 비행기를 성재한테 얘기했어. 내가 나는 한배 탔고 성재한테 비행기 탈까요? 이렇게. 아 오빠한테 얘기 안 하고 아 같이 비행기 타야 되는데 이랬어. 자. 아. 저희 어차피 방송에서 그 정상판 독해라고 해서. 신경 먹었어. 마무리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차가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모든 거 다 배선진 형 때문인 거 아시죠? 언니 떡. 선배 클로징 하셔도 돼요. 제가. 아, 지금 오빠 잘해요. 자, 어쨌든 음성판 도끼를 좀 듣고 온 거 상황입니다. 네. 자. 홍준 씨 사과드립니다. 제가 트롤 짓을 했네요. 제가 오늘 완전한 트롤이었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수비력 대단한 분이. 두 분 멘탈. 아니 나왔어. 왜 이렇게? 저는 정말 이게 뭡니까? 몇 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윤태진 씨가 충분히 변신해서 온 걸 수도 있다고. 그리고 자기가 마피아면 마피아면도 불구하고 또 시민일 때도 무조건 나는 시민이다. 아 마피아가 아니다. 이것만 자연스럽게 연습해 온 걸 수도 있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거세게 나오니까 홍진호 씨는 제가 시민인 거를 그래도 좀 느끼시면서 윤태진 씨에 대한 간을 그렇죠. 본 거군요. 네. 사실 근데 너무 이거를 바꾸기 힘들었던 거는 게임이 시작되고 1분도 채 안 돼가지고 네. 배성재 아나운서가 무조건 저라고 뭐라 하면서 확신한다고 그 심지어 지금까지 한 번도 말 안 했던 100%라는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저를 지켜줬거든요. 제가 프로 생활 20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틀어주지 본 건 처음이에요 지금. 아. 저 죄송한데 오늘 방송은 제가 다시 보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맨시티 대 브라이튼이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던졌던 그 허세 멘트들. 이거는 맨시티 대 브라이튼이에요. 베라이튼이 됐고요. 아 그다음에 아 오늘 홍진호 씨에게 정말 아, 프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아 그 멘트 좀 질러담을 수 없을까요? 아 저는 그 멘트 좀 삭제할 수 없을까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아니 프로는 맞는데 이것 때문에 프로는 아니고 아니 그런 거 들으면서 아니 그 정도면 제가 시민인 건 눈치챘을 텐데 그러면 아니 최악체라고 있는지 못하겠지만 아 좀 그 어떻게 실드를 본인 실드를 쳤어야 되는데
확실히 아. 시민끼리 싸우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중간부터 너무 휘둘렸던 게 배성주 아나운서가 시민인 것 같긴 했는데 반대로 저도 계속 언급했지만은 윤태진 아나운서가 정말 오늘 너무 잘 해가지고 너무 시민 같았어요.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이러면 진짜 배성주 아나운서가 마피아인데 그럼 지금 배성주 아나운서가 진짜 품에 올라와서 너무 잘하고 있구나. 내가 마피아라도 저렇게 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좀 꽂히기도 했었고 아, 어려웠어요. 오늘 여러 가지 변수들도 방송 중간에 좀 있긴 했는데 아 정말 뇌정지가 오네요. 저 당분간 좀 은퇴해 있는 게 어떻게 그럼 이제 저 당분간 MC만 보고 이제 마피아 순위 좀 바뀌나요? 예? 네. 비디오지 제 밑으로 내려가시나요 두 분? 저 그 순위 산정한 홍진호 씨가 하는데 지니어스 장미원 아나운서보다 훨씬 밑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일단 뭐 아까 그 순간이랑 지금의 또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한 시간 정도 흘렀으니까 아, 몇 수 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장미원급으로 내려가서 놀고 있을게요. 너무 너무 부끄럽네요 오늘. 아, 네. 오늘은 저희가 너무 좀 아늘했어요. 네. 너무 처음 모습으로 너무 쉽게 판단을 빨리 한 것 같아요. 아, 준비를 했을 텐데. 맞아요. 네. 아, 오늘 클로징 멘트를 해야 되는데. 아, 너무 충격이라. 굉장히 부끄럽네요. 와, 신난다. 네. 와. 오늘 그 마무리 멘트 윤태인 씨가 하십시오. 마무리 멘트가 뭔가요? 아, 이거 진짜. 아, 이거요? 네. 이건가요? 알아서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홍진호 씨와 배성재 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배텐에서 맡은 각자의 요일 코너에서 계속 열심히 활약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성재 씨는 무슨 코너를 맡으셨죠? 네. 저도 윤은님한테 가서 그 신내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배성재 씨 매일 코너를 맡아주고 계시는데. 네. 매일 코너를 맡았다고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네. 오늘 좀 정신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회복해서 네. 지금 진짜 뒷골목이 확 당겨가지고 뒷골목 지금 고혈압이 확 올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홍진호 씨라도 좀 정신을 차려줬으면 이 대참사는 피했을 텐데 네. 어쨌거나 저는 약간은 원망스럽습니다. 홍진호 씨 아 본인 방어를 왜 이렇게 못해요 오늘. 아 저도 오늘 네. 말 실수를 너무 해가지고 방어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지시어를 아직 안 했습니다. 맞아. 이거 실수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 그것 때문에 진짜 이건. 저도 하면서. 역시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말 많이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자, 네. 아, 채팅창에 성재형 리께 말까요? 처음에 계속 그랬잖아요. 리께 말까요? 계속. 어떻게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리게임 할까요? 라고 해서 자, 네. 저 당분간 진행 사회자만 할게요. 예. 진짜 최악의 토요일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 요일을 네. 괜히 바꿔가지고.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화요일에 또 홍진호 씨는 다시 일요일에 나오셔서 두 분 또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나오긴 하는데 정상이 아닐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2019년 5월 18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배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망했다. 이거 진짜 완전 망했다 생각했는데. 오늘 잘하는데 마피아. 오늘 좀 티 안 나지 않았어? 몰랐는데. 티 안 났어. 나는 나 너무 티가 났어. 진짜. 나 처음에는 모르는데. 뒤로 갈수록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네, 뒤에서는 모르겠는데 뒤에서는 네가 너무 막 좀 자신감 뿜뿜해가지고 거기서 약간 좀 반신만 했거든? 근데 일단 그거 좀 뒤집을 수가 없는 게 초반에 성정이 너무 판을 깔아놔가지고 무조건 있다 와! 아빠 좀 너무 말 실수를 많이 한 거 이겼다! 나 그걸 구워 담을 수가 없는 거 아 자꾸 나보고 이렇게 맞아 아 시민인데 아 진짜 이겼다! 즐겁다. 제가 사진 포토타임 좀 가질게요. 자 이거. 괜찮으십니까? 이거 참. 홍진 오빠 시민이라는 거 딱 밝혀준 순간 성재 오빠 표정 봤어? 정말 그때 보고. 아닌 진짜 알았어. 성재 형도 시민이구나. 충격의 그. 아 이거 왜 그래? 아 참. 성재 형 상대방.
진짜 진짜 자존심 상했어. 어, 자기야 어떻게 그 미안해요. 윤태진이다. 나는 윤태진이다. 두 분 여기서 사진 찍으세요. 네. 아니 두 분 여기서 사진 찍으세요. 누구야? 이게 누구야? 어 그거 나야. 더맨더무 그 자체다. 네, 윤태진 나오네 여기. 찍을게요. 평가하고 있어. 건방진놈. 하나, 하나, 둘, 셋. 윤태진 인. 나 어디 있을까? 여기요? 지금 너무 가리는 거 아니야? 어, 가리는 거 같아. 조금 일로 나와. 이렇게? 응, 이렇게. 좋아요. 하나, 둘, 셋. 표정 연기. 아, 저는 그거 네? 없어요? 상품권? 아, 있어, 있어. 오늘 그 결과가 좀 그 허탈하게 그냥 홍진으로 끝났으면 되었을 텐데 오, 너무 대참사가 나서 그 아까 춘다닥 묻힐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아 내가 오늘 그게 첫 끼여가지고 첫, 나도 첫 끼였어 그거. 어 너무 매운 걸 먹었더니 조스 떡볶이 첫 끼는 네, 제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자 우리 저기 챙피한 좀 봐. 응? 아니 챙피한 나중에 너무 웃긴 걸 봤어. 나? 나중에 알려줄게. 자, 문 닫아줘. 어, 네. 조금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응.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곳인 티가 나네. 즐겁습니다. 이거 벼른다고 되는 게 아닌데. 어. 아, 아까 작가실에 앉아가지고 나 시민이에요. 이것만 하는 것만 그러니까 안 냄새. 그것만 처음 왔어. 그게 빌드업이었구나. 그래서 연습했어. 연습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오빠.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거 남자 아니야? 아, 아까 왁을 끼워놓고 4인 마필 했어요. 덜 창피한데. 막은 재물로 쓰기 굉장히 작죠. 좋은데 일단 죽이기 제일 좋은 캐릭터야. 예. 들어가세요. 우리 싱글즈의 왁서브 에디터. 네. 어? 아이 뭘 또 이런 거다. 이게 언니 이거는 내가 비싼 거는 저 다 드실 테니까 저는 후식 근데, 같은 거 사왔어요. 아이 뭐 이런 거다. 안 들어갈 것 같아. 내 제일 좋아하는 걸 또. 아 네. 저 서브예요. 어, 어떻게 너가 막 나 마피한 거 몰랐어 서구야? 넌 완전 진호 형인 줄 알았어. 여러분 이서구 기자도 완전 마피아 잘하거든요. 완전 못해요? 아니야. 아니 왁서구가 끼어 있었으면 냉정함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어. 은근히 냉정하거든. 제가 보기엔 뭐래 상대모사를 해요. 태진이에요. 이랬을 것 같은데. 와 즐겁다. 아 오늘 재밌다. 아. 오늘 최악의 홍준호 씨 정말 프로입니다. 아 오빠 너무 이상한 말을 많이 너무 오글거려 죽을 것 같아. 스캔 다 끝냈다. 오글거려 죽을 것 같아. 딱 열자마자 여러분 끝났습니다. 믿게 맞아요? 여러분 오늘 저희만의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괜찮아요? 저희만의 비밀로. 방금 원래 아니 원래는 상자가 위에 있어. 아 이렇게 이렇게 들고 가시고 아니면 뭐 묶을 거 없나? 유튜브 우리 이제 저작권 행사해가지고 막아요 막으라고요? 올 이렇게 퍼나르지 못하게 행사해볼까? 테이프? 테이프 온갖 창피는 다 어 왔어 선물 근데 먹어봐요. 내가 지면 내 선물 먹을 거예요. 그거 입을 수도 있었어 오빠 김박스. 오 박스 하나씩 먹자. 오 나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왜? 속이 안 좋아. 아니 좀 좀 단 걸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칼로리. 난 안 먹을래. 어, 나 근데 아까도 맵긴 하더라. 난 아까 너무 많이 먹어서. 많이 먹었어. 아, 나 방송하다 본 지 처음인데 좀 심각한 것 같아. 그치? 이게 원래
처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 공짜로 줬는데 지나가다가 맞아 그쵸. 하나씩 빨간 물 들어가있어 영통에서 안 준 지 엄청 오래됐어요 기다리면 죽잖아 근데 진짜 기다리. 오래 기다렸는데 아니 언니 의도한 거잖아요 뭐? 중간에 간 것도 너는 너무 아 의심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의도할 필요가 없어 넌 너무 진짜 남의 친구 왜냐면 내가 지시어도 못했고 나 막 너무 아 어떡하지 언제 하지 이랬는데 네가 지시어 안 해가지고 몰랐어 색조에 누구지? 근데 이제 진짜 오빠 너무 오버해가지고 그래서 성재 선배는 아닌 줄 알았어 저렇게까지 말한 거는 그 중간에 다녀오는 게 훨씬 더 뭔가 허당스러움을 증폭시켜서 어, 아 아닐 것이다 맞아. 확실히 그렇게 생각이 난 들었는데 난 내가 가서 이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 내가 너무 사람들 다 마피아라고 하면 어떡하지? 계속 생각해 어, 우리 이제 방송 꺼야 돼 아, 한 번 말해봐요 이거 봐 진짜 지시하지 않나지가 지금 남아있잖아 어. 계속 보느라 즐거웠습니다 안녕 안녕 뭘 라이브해? 오늘 뭐, 아 내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